위생관계법규 객관식 시험의 기본지론 첫 번째죠. 요거는 이제 쭉 들어가고요. 개념이 법학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하죠. 이게 법조문을 보면은 1조 2조는 딱 정해집니다. 1조는 그 법의 목적, 그리고 2조는 그 법에서 등장하는 각종의 주요 용어들이죠.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개념 정의 파트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파트거든요. 특히 이제 그중에서 첫 번째 식품위생법의 개념 정의죠. 그래서 각 개념, 물론 이제 목적을 물어보는 경우도 곧잘 있고요. 목적과 개념 정의가 핵심이죠. 각 법률의 2조의 정의. 아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봤지만 한번더 볼까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한번 가보실까요? 5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2조.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죠. 모든 법이 다 1, 2조는 딱 포맷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뭐 화학적 합성품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일단 식품이 가장 기본이죠. 식품, 모든 음식물, 먹는 거죠. 의약은 제외. 그러니까 또 볼드체 있고요 있으니까 모든 식품이 모든 음식물이다. 이건 우리가 뭐 쉽게 알수 있죠. 그런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죠. 의약 제외. 딱 이렇게 두 가지 볼드체가 있으니까 눈에 훅 들어오죠. 빨리 읽을 수 있죠. 아까 또 문제에서도 확인해 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263페이지. 26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1조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도 1조의 목적이 등 263페이지죠. 보시면 거기에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보건교육. 그러니까 일단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건강생활 실천인데 이제 거기에 또 세부적인 것, 보건교육은 뭔가, 영양개선은 뭔가, 신체활동장려는 뭔가, 건강관리는 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정의에 관련되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봤지만 국민건강증진법도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지만 최근에 나온 게 뭐냐? 그 269페이지 보십시오. 269페이지 보시면 3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2020년도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2022년도 3번, 4번 요게 뭐지? 조금 전에 봤던 국민건강증진법의 정의 개념이 그대로 있죠.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건강관리, 뭐 내용은 일단 설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죠. 또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아예 그냥 단답형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대충 보니까 건강 친화적으로 딱이말 나오니까 대충 서투리가 나오죠.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건강 친화 제도라고 아까 개념 정의했었죠.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 조문이 신설되어 들어갔거든요. 2020년도에 조문이 신설되어 들어간 것을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3번, 4번 딱 보니까 뭐 국민건강증진법은 기출문제 보면 거의 요 정의에서 출제가 주로 됐었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2조에 있는 정의 규정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온 국민영양관리법도 마찬가지. 그리고 국민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도 볼까요? 학교급식법은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 가서 보시면 역시 2조가 나오죠. 목적과 2조 정의 보니까 학교급식. 급식은 뭐냐? 학생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화살표 다음에 있는 것은 조문에는 없어. 조문에는 없는데 제가 조문을 위해서 좀 특징적인 것 약간 이제 이렇게 부기해서 멘트를 남겨놓은 거 있죠.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잖아. 학교 급식에서는 교직원들은 학교 급식 먹으면 안 돼. 물론 뭐 일정한 게 금식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일부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또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 학교 급식은 교직원은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 급식에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보건법의 학교는 대상이 또 다르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보면 학교 보건법에서의 학교는 누구까지 포함된다? 교직원까지도 대상을 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의끼리도 비교되고 목적끼리도 비교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학생이지만 우리 앞에 학교
보건법을 한번 보실 거예요. 학교 보건법을 보시면은 그 앞에 이제 379페이지, 379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목적에 보니까 학생과 교직원이죠. 학교 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이 다 대상이고요. 학교 급식법의 학교는 학교는 학생만 대상이 되죠. 그거 물어보는 게 또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고 있죠. 또 학교 보건법의 학교의 범위하고 학교 급식법의 학교의 범위가 또 조금 달라. 학교 보건법에는 뭐도 들어가느냐? 대학교도 포함됩니다. 대학교도 포함되죠.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니라 양육보건, 양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제외되지만 학교 보건법에 대학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학교 급식법에서는 대학은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은 옛날에는 학교 급식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유치원 3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2020년도인가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이 되죠. 다만 유치원은 모든 학교가 아니야. 모든 학교 유치원이 아니라 인원수 100명이었거든. 100명 이상인 유치원만 학교 급식법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건 올해 교재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50명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기준이 낮아졌다는 말은 뭐죠? 학교 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은 없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개념, 목적과 정의를 개념 정리를 해서 비교하다 보면은 그런 걸 찾을 수 있죠. 일단 학교 보건법에서는 학교에 유치원은 옛날부터 들어갔고 대학도 포함돼 있죠. 그런데 학교 급식법은 425페이지 보시면 425페이지 학교 급식법에서는 밑에 학교 급식의 대상 학교 유치원은 없었어.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유치원 3법 통과되면서 유치원도 학교 급식법의 대상에는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모든 유치원은 아니야. 100명 그래서 그러니까 몇 명이냐 밑에 시행령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그냥 유치원 있죠.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 제외된다 말은 일정 인원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된다. 기준이 뭐냐. 작년 교재까지는 100명이었어. 그런데 그 밑에 시행령 제2조에 보니까 50명 미만으로 범위가 그러니까 인원이 기준이 낮아졌다는 것은 대상은 뭐하는 거야? 대상은 넓어진 것이겠죠? 과거에는 100명 미만은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50명이니까 이제 50명 미만만 지어야 되니까 50명 이상은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 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기준이 낮아졌다,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대상은 넓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50명 진하게 했던 거. 나중에 또 중요하게 강조하긴 하겠지만 50명이죠. 아마 작년 교재 가지고는 보면 아마 이거 100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법이 또 개정됐기도 해요. 아, 요런 것도 이제 중요한 조항들이죠. 작년 교재 있는 분은 제가 빨리 추록 만들었고 여러분들 학원 홈페이지나 우리 워워드 홈페이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보시긴 한데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종의 목적과 정의 개념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출제의 기본적인 틀이 되겠죠. 그럼 실제 이제 시험 문제 또 한번 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은 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예제를 보시면 430페이지. 430페이지에 보시면은 430페이지 보시면은 되고 429페이지. 그러니까 1번 문제. 2020년도 교육청 문제죠. 작년 시험이죠. 거기 보니까 밑에 각 3번, 4번이죠. 학교 급식법하고 학교 보건법인데 학교 급식법에 보니까 뭐 학생과 교직원 딱 그대로 나 있죠. 또 4번 학교 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 그러니까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딱 보니까 뭐야? 딱 보니까 어떤 뭐 심지어는 우리 책 보고 그대로 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뭐 출제하신 분들 제 책 보고 내지는 않겠지만 이제 결국 제가 출제자의 심정이 돼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3번, 4번이 서로 비교되죠. 근데 그게 이 작년 예, 문제를 왔지만 왼쪽 피 간 김에 428페이지 1번 지문 보십시오. 1번 지문 보니까 학교 급식에는 학생과 교직원이죠. 학교 급식은 학생과 교직원. 틀렸죠? 급식법에는 교직원은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러니까 요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파트파트를 보면 그때는 아는 듯하고 넘어가는데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어느 정도 꿰고 있으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낼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게 조금 고짐 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밑에 2번에 봐. 2번에 그러니까 2번 예제. 이제 2번 예제 보시면 또 봐. 2번에 보기 리얼 또 나와 있죠. 학교 급식법에서는 학생과 교직. 뭐 이게 지금 계속 뭐 해마다 거의 늘 출제가 단골로 나오는 거죠. 학생과 교직원. 교직원은 또 제외되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도 보니까 학교 급식 4번에 보기 3번 보십시오. 학교 급식은 학생과 교직원. 그러니까 거의 뭐 2020년 내는 뭐 21년 23년 연속 요거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게 다 이제 뭐야? 목적과 정의 규정이죠.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보시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죠. 일단 정의, 목적과 정의를 목적까지 포함하는 게 좋겠겠네. 목적, 각 법조문의 목적과 정의 규정. 그러니까 1조 2조죠. 1조 2조. 목적은 제 1조, 정의는 제 2조죠. 이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늘 출제가 자주 빈번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되겠죠. 그래서 개념이 법학 공부의 시작이고 자주 나오는 개념을 앞에다 먼저 개념을 정의 내려놓고 법조문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죠. 그래서 목적과 정의 중요하다 됐고 두 번째는 숫자죠. 숫자가 등장을 하면 긴장하시라 제가 했죠. 출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출제 포인트는 숫자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숫자 함정이 수험생들한테는 제일 괴로워. 출제하는 사람은 아주 가성비가 높은 출제 파트야. 숫자 살짝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그는 숫자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쨌든 법학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게 결국 숫자들. 물론 이제 모든 숫자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숫자들이 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언급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숫자들은 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보는 거죠. 그럼 또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먼저 당장 6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건 우리가 중간중간 봤지만 집단급식소 몇 명이야? 인원기준 1회 50명 이상이라는 인원기준이 있었죠. 6페이지 보시면 인원기준 요거 조문에서 50명 이상이고 문제에서도 계속 확인했었죠. 요런 숫자. 또 두 번째 18페이지 관리계획 볼까요? 18페이지 보시면 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각 조문에 보면은 계획이 큰 계획이 있고 굵직한 큰 계획이 있고 세부 계획이 있는데 큰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 주기가 5년입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은 수립 주기가 매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7조의 4에 보니까 이 조의 4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법 조문이 만들어지고 그 뒤로 계속 개정되잖아. 끼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1-7-1, 7-2, 7-3, 7-4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 조문을 신설 저항을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조문이 다 밀려 갖고 조문이 완전히 또 뒤죽박죽 되죠. 그래서 출제하는 그러니까 그 법을 개정할 때 끼워 넣을 때 이런 기법을 써. 그러니까 7조가 원래는 7조야. 그런데 7조의 2, 7조의 3, 7조의 4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되면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을 끼워 넣을 때 조문을 붙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건 숫자가 중요해서 몇 조이면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거는 조문이 구성되는 구성들이죠. 7조의 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된 거죠. 관리계획은 5년 큰 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망해 보니까 동네 사망이죠. 시행계획은 해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계획은 5년마다 세부 계획은 해마다. 그러니까 5년 매년, 5년은 매년 1년이죠. 요는 숫자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24페이지 한번.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는 거죠. 2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10번 그리고 11번인데 10번은 제가 만든 문제고요.
제가 만든 문제고 11번은 실제 기출 문제에서 등장했던 거죠. 그 11번 봐. 식품 위생 식품 등의 기준 관리 관리의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은 큰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하죠. 근데 시행 계획은 매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년인지 5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겠죠. 1, 4, 5, 7.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실제 시험 그 위에 있는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 밑에는 실제 기출 문제인데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들이 중간중간에 막 등장하죠. 뒤에 거를 먼저 땡겨서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뭐야. 그래서 각종의 계획들이 뭐야. 그 수립되는 주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주기는 때가 어디다? 또 저거는요. 저 어디? 이거는 이제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거기에 보시면 그걸 한번 묶어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교재를 보시면 320페이지. 올해 교재입니다. 320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니까 계획 나오잖아.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계획 나오잖아.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에 역시 봐. 큰 계획, 기본 계획, 종합 계획은 5년이고요. 세부 계획, 시행 계획은 매년이죠. 요 구도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그거 한 김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봐. 식품위생법 7조에 4, 5년 매년. 국민 건강증진법도 5년 매년. 국민 영양관리법도 기본 계획은 5년, 시행 계획은 매년.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5년 매년 주기가 되겠죠. 또 학교보건법도 기본 계획은 5년, 시행 계획은 매년.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학교 급식법은 교육감도 매년. 그리고 운영 계획도 매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씩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수업을 안 듣고 혼자서 찾아내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볼 때는 알지만 막상 이렇게 전체적인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전범위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섞어 놓으면 어디서 봤는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바로 확인하시라고 요는 박스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무슨 계획 나오면 큰 틀에서 한 계획은 5년, 세부 계획은 매년. 그러나 기본 구도는 그런데 마지막엔 학교 급식법은 매년 매년. 요게 특징이구나. 그렇게 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또 실제 시험 문제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긴장하시라는 의미가 그죠. 계속 한번 더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64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64페이지 보시면 우수 등급을 받은 영업소들 있죠. 64페이지 보시면 우수 등급을 받은 영업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 혜택을 주냐? 우리가 출입 검사 조사 받는 거죠. 조사를 받는데 우수 등급 영업소로 지적되면은 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그 면제해 주는 기간이 몇 년이냐? 2년 동안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우수 등급이 확, 요거는 이제 조문이 있고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 규칙인데 그건 바로 집어넣죠. 그래서 2년 동안은 그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혜택을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2년 동안이니까 그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75페이지. 그러니까 75페이지 보시면 이건 주요 조문 확인 학습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조문을 66페이지부터 먼저 보실까? 66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맨 마지막에 지문 보십시오. 17번 지문이죠. 그러니까 우수 등급 영업소는 3년 동안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동안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면제를 받게 되는데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죠. 그럼 틀린 지문인데 실제 시험 문제는 75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이건 26번은 제가 만든 문제인데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각종 숫자들은 늘 중요하죠. 그런 거. 뭐 또 몇 개 더 봅시다. 123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123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우리가 보통 해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조문은 48조의 2입니다. 이게 추가되어 들어간 거죠. 인정의 유효기간 3년입니다. 3년. 그럼 우리가 보통 인정은 국가에서 뭔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 보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인정 나오면 대부분 다 3년이 나오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유효기간 동안에는 조사 면제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유효기간, 조사 검사 면제는 2년이지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3년, 3년이고요. 그 3년 동안은 뭐 해줍니까? 3년 동안은 조사를 면제시켜주는 거죠. 그럼 그거는 오른쪽,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122페이지.
예 보시면 거기에 11번 보십시오. 11항이죠. 11항 보시니까 거기에 인정 유효기간 동안은 출입검사. 그냥 보통의 출입검사 면제는 몇 년이었습니까? 2년이지만 이렇게 인정받으면은 좀 더 뭐한 것이기 때문에 보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뭘 해줍니까? 조사를 면제해주죠. 그럼 인정은 3년.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153페이지죠. 15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153페이지 보시면 153페이지 보시면 인정 유효기간이 등장을 합니까? 보시면 봐봐. 64번 문제 보십시오. 64번 문제를 보시면은 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22년도 교육청 작년 시험 문제죠. 보니까 2항 보시면 식품안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정받으면 몇 년? 3년인데 2년이라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3년, 2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엇비슷한데 살짝 헷갈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숫자는 관계면 그거 봐. 영업자 신규 교육은 2시간 내에. 이게 숫자들이죠. 그럼 밑에 사항에 보니까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숫자들이 시험 문제에서 중간중간에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예상했다기보다 그러면 수험학계 이미 뭐야? 정평나에 있는 출제의 유형들, 패턴들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일찍부터 알아왔고 다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노하우를 축적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 지금 하는 내용만 잘 들으시면 공부 반 이상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터득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만 요 작업들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당장 제가 문제로 바로 또 확인시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 숫자가 나오면 긴장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조리사 교육입니다. 조리사 교육인데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됐어. 조리사 교육은 법이 개정인데 주기가 2년이어서 조리사 영양사 교육 주기가 2년이었거든. 그런데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재작년이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 주기가 더 짧아져서 매년이야 1년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158페이지 조문으로 본다면 56조 조항입니다. 56조 조항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도 시험 문제 잘 나왔었는데 이제 문제가 다 수정이 됐어. 왜냐하면 이제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수정이 되죠. 교육 시간은 6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6시간이었는데 1년마다 6시간 교육 주기가 짧아졌고요. 시간은 6시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보시면 예제에 보시면 161페이지 보시면 3번 2018년 4번 지문이 사실 출제 당시는 2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정된 내용에 맞춰 갖고 조문을 문제를 다 수정을 했어요. 아마 작년 교재는 이거 아마 작년 교재부터 아마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1년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뒤에 보시면 6번 문제, 6번도 봐, 21번도 또 조리사 교육 주기죠. 1년마다죠.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그런 식의 문제는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보시고 뒤에 보시면 그런 식의 이제 예제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13번에 보니까 뭐 물론 저도 중간중간에 예상 문제를 적어놓기는 했지만 실제 기출문제도 봐,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13번 문제 4번 그런 식으로 쭉 나있죠. 요거는 1년마다는 맞는데 모든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정사하는 조리사 영양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이 또 틀린 것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숫자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 숫자 관련되는 게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제일 첫 타임 요구할 때도 마지막 중요상 암기 정리한 것처럼 숫자들 다 정리한 거죠. 그제 보시면 484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부록이죠. 부록에 보시면 중요상 암기 중에서 또 제일 많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숫자니까 484페이지 보시면 중요상 암기사항이었고 거기서 위생법규에 나오는 중요 숫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죠? 급식소 몇 명? 50명. 계획은 큰 계획은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은 5년, 세부 계획은 매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고 숫자마다 쭉 정도 숫자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거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뭐 각종 내용들을 또 설명하게 될 겁니다. 대충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고.